즐거라 결국엔 주간아.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주간 아이돌에서는 말이죠. 아뜨거워. 보고만 있어도 정말 후끈후끈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월드투어를 마치고 거의 8개월 만에 컴백해 글로벌 대세 아이돌로 급이 환영한 팀이죠. 말해 뭐합니까? 몬스터 엑스! 몬스터 엑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멋있다. 멋있다. 네. 안녕하세요. 팀에서 꿈 같은 묵직함을 맡고 있는 션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룹에서 날카로운 랩을 맡고 있는 주원입니다. 주원. 아, 잠시만요. 이게 사실 몬스타엑스가 처음 나왔을 때 네. 신인일 때 그 팩이 있잖아요. 팩이. 둘, 셋. 몬스타엑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입니다. 아. 이런 게 좀 많이 빠질 수 있어요. 몬스타엑스 투치요. 저희가 그러면 초심으로 돌아가서 초심으로 인사. 초심 때 인사. 네, 초심 때 인사. 자, 션. 네, 안녕하세요. 뒤에서 곰 같은 묵직함을 맡고 있는 곰 같은 묵직함을 맡고 있는 션우라고 합니다. 네, excuse me, I'm walking like zombie. 네, 안녕하세요. 팀에서 날카로운 랩을 맡고 있는 주원입니다. 돌아왔어. 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를 원호하는 원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의 약방이 감초, 몬스타엑스의 약방이 감초 민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랑, 시랑. 몬스타엑스 외부컬 기현입니다. 지금 IM 현타 왔어. 네, 안녕하세요.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 만찍남 형원입니다. 형원이. 만화를 찍고 나. 떠나버리게 안정은 터뜨려, 떠나버리게 안정은 터뜨려 주지 없다. 퍼퍼퍼. 안녕하세요. 조음을 맡고 있는 래퍼 IM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데뷔 때도 이렇게 인사 안 했거든요. 맞아. 저희 오히려 더 성장해서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그렇지. 그러네요. 여유가 많이 생겼어요. 네. 그리고 몬스타엑스는 특별히 바로 그냥 무대 의상을 입고 오셨어요. 네. 무대 의상이구나. 네. 멋지다. 약간 이거 뭐라 그럴까? 약간 좀 손 쪽을 지금 제가 네. 약간 단전반 가린 의상이 중간반을 더 내려가요. 그래요? 네. 더 내려요? 네. 지퍼가 굉장히 아래까지 있네요. 네, 화장실까지 고려한 지퍼. 아, 한 박에. 아, 저는 궁금한 게 우리 만찢남 있잖아요. 네, 형원이. 네, 왜 이렇게 입장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은 만화처럼 주셨는데 네. 몸을 진짜 종이처럼. 진짜 종이처럼. 네, 그래가지고. 몸도 만화군요, 종이. 그래서 만찢남. 아, 그래서 만찢남이. 네. 아이고, 이번 곡 소개 담당 누굽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 감초. 앨범명 아이유 대여, 타이틀곡 슈라우,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여러분들의 취향 저격할 그런 곡입니다. 예. 슈라우. 슈라우. 그리고 또 지난 활동 때 우리 몬스타엑스 1위 소감 발표했었잖아요. 아, 나 너무 뭉클했어요, 정말로. 아, 네. 이제 그냥 아예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네. 좀 많이 힘든 스케줄적으로 힘든 시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갑자기 1위를 받는다 하니까 좀 갑자기 이제 확 울컥해가지고. 아니, 저는 이거 무대 끝나고 나서 현우 형이 저희 다 같이 안으면서 얘들아 너무 수고했다 그 마디에 울었어요. 와. 멋있다. 와. 이게 좀 진한 팀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연습을 할 때 봤는데 이번 활동 성적을 한번 미리 예측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우리 시영 누나 만났으니까 네. 이번에 또 1위를 어우 기운 받아서 트로피를 줘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제가 또 이제 쇼팀 MC지 않습니까? 네. 슈다운 1위를 한번 예상을 해보면 이번 주 영광의 트로피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 주 영광의 트로피의 주인공은 축하합니다. 몬스타엑스. 몬베베 너무 사랑하고요. 그리고 그 한번 참아. 참고. 아. 아. 왜 이렇게 다
우리 최윤주 사님, 강유사님, 우리 스타일리스트 팀, 헤어 메이크업 팀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매니저님도 감사합니다. 매니저를 꼭 있어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 주간 아이돌, 주간 아이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 주간 아이돌의 상민 선배님, 최윤 선배님, 희준이나 감사합니다. 오! 나만 누나라고 했어. 감사합니다. 나이스. 오! 야, 좋다. 네. 아, 너무 좋다. 아, 근데 진짜 네. 누나 목소리 들으니까 소리가 진짜 너무 좋아요. 좋아요. 보통 그대로 갔죠. 네. 네. 만나보시죠. 1위 후보들 있는 가수분들이 갑자기 막 웃고 있다. 만나보시죠 하면. 누가 하나? 아, 진짜. 순간 조용하거든요. 아, 일단 네. 지금 이 모습이 정말. 실제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네. 자, 타이틀곡 영상이 오픈되자마자 션우의 가슴 털기 춤. 가슴? 아, 이렇게. 아, 미안해. 네. 이거 단어를 잘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춤 이름이 뭐죠? 매너모드. 매너모드. 운동 같다고 해요. 아, 이게 매너모드. 매너모드. 멋있다. 운동? 이 영상 난리 났어요. 사실. 아, 네. 네. 네, 요거만 보면 좀 뻘쭘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절대. 음악! 주세요. 어, 기대된다. 생각보다 진짜 이게 그냥 털 수가 없어. 몇 번 털린 거야 지금? 몇 번 털린 거예요? 약간 13번 정도 털려요. 13번 정도. 아니, 한번 해봐요. 아니, 난 전 못 털려요. 한번 들어봐요. 네?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나 이거는 진짜 유세윤 씨 잘합니다. 한번 그 기본 동작 보여주세요. 이거 알려줘. 아, 잘 안 틀렸다. 잠깐만. 이거 다시 한번 주세요. 한 번은 날려야 돼요. 한번 날리고. 뭘로 한번 날려. 오빠 한번 날리고 한번 날리고 아? 감이 있나 이거 좀 찢어. 여기 한번 날려 한번 날려 지금이야 지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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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람이야 이거. 아니 바람이야 바람. 다리가 왜 이렇게 떨려? 아니 점점 내려가네 이거. 아. 자 이제 단가 어때요? 단가. 네. 단체로 가슴 털기. 네. 단가. 아, 몸매를 위해서. 네. 네? 첫 번째. 참 날리고. 아 오케이. 참고 날리고. 누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아, 만찢남. 만찢남 나한테 걸렸어. 왜 너무 빠졌어. 몸도 많아요. 자, 만찢남. 만찢남. 만찢남 솔로. 자, 만찢남. 자, 음악 주세요. 아, 날리고. 자, 그럼 빨리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바로 우리 시그니처 코너죠. 롤코! 네! 네! 모내기들 롤코 뗀 줄 알아요? 아, 네, 네, 네. 아십니까? 네네네. 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매너모드 부분이 만약에 빠르게 진행이 되면, 아. 야, 이거 잠깐만요. 됐다. 저 혹시 예측 한번 해봐도 돼요? 아 예측 한번 해보세요. 혹시 아 뭐요? 아 무슨 소리야? 주간 아이들 고무줄 콜링. 자 일단은 성공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시라고 다 살짝 하나만 살짝 한 표현. 자, 예예. 예. 홀. 됐어. 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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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역시. 진짜
진짜로. 진짜로. 왜? 어이? 저도 지금 방 리얼이야? 저도 지금 처음 봤거든요. 방송에서 받아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됐어. 아, 거기까지 알아요. 됐어, 됐어. 응. 아, 그래요. 자, 그럼 글로벌 아이돌 몬스타엑스의 롤코 댄스 시우다 아웃 준비해줘. 자, 대열로. 자, 대열 맞추시고. 자, 기회는 한 번입니다. 음악 주세요. 썼는데 밑에 땀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우리 미끄러워가지고 여기 몬스타엑스 왔다 갔구나 휴지 좀 한번 진짜 싫어요 싫어 강배동 싫어요 진짜 강배동 정설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자 음악 주세요 끝나줘 I'll be
이거를 해보는 것도 제일 어려워. 한 번의 위기가 있었어 사실. 요것을 일단은 로크 댄스 해보니까 어땠어요? 진짜 이때까지 해본 안무 이런 것도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요. 제일 어려워요. 이게 이 본 안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와 손은 땀이 너무 많아 지금. 아 근데 재밌어. 손은 눈물 내고 춤을 추는 거예요. 지금 가슴 털기 춤하면 장난 아니겠는데요? 그러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자, 그럼 네, 다. 아, 감사합니다. 다 나눠드립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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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예 뭐한 거야? 뭘? 아예 뭐한 거야? 렌즈 반사 보는 거야? 아니, 이거 상표. 아, 상표 보는 거야. 메이커, 메이커. 약간 그거 같아. 비 선배님 약간 느낌이야. 약간. 오,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다, 멋있다. 와.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샤워! 아니 좀 지쳤나요? 괜찮습니다. 힘들진 않아요? 예. 처음은 눈꺼풀이. 아니 저 땀이 원래 좀 많이 나는데 힘들진 않아요. 아, 힘들진 네. 않는다. 옷 불편하지 않아요? 옷은 조금 불편하긴 한데 네. 뒤가 흥건하게 젖었는데. 아, 그러면 젖어가지고. 우리 의상을 한번 그럼 갈아입을까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우리 현우 씨부터. 아 저부터 가면. 네 가서 옷을 네. 좀 갈아입으세요. 아, 편한 의상으로 좀 갈아입고. 편하게. 네 알겠습니다. 티 안 나게 촬영하고 있을 테니까. 네, 티 안 나게 촬영하고 있을게요. 네. 네. 지금은 좀 티가 나는 것 같긴 하지만. 괜찮아. 아 네. 현우 씨 멋있어요. 현우 갔죠? 갔어요. 현우 갔어요. 갔습니다 여러분. 네. 자 지금부터 우리 몬스타엑스 여러분들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시간. 모내기 응어리 토크. 자, 응어리 토크입니다. 응어리 같은 거는 사실 있으면 안 돼요. 바로 풀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하소연 하는 거죠. 네. 저희한테 뭔가 쌓인 게 있으면은 실컷 하소연 하세요. 저희가 다 들어드릴게요. 어떤 게 있어요? 뭐 어때요? 지금 바로 가도 됩니까? 어, 그래. 한번 집에서 자기가 씻고 안경을 끼잖아요. 네. 그럼 절대 안 나가요. 안경을 끼면 일단 안 나가겠다. 안경을 네, 끼는 순간 저 사람은 안 나간다. 왜 안 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형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서 형 어디야? 그러면은 집이지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형 잠깐 나와 이러면은 형 안경 꼈어 이렇게 얘기해. 나 이거 들은 적 있어! 나 이거 들은 적 있어! 아 들은 적 있어 기억이. 맞아. 약간 동인하는 느낌,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동인하는 느낌. 내 마음은 약간 닫겠다 이제. 나가는 마음을 닫겠다 약간 이거예요. 이게 있거든요? 지금 연락 왔어요. 뭐? 어? 오케이. 현우가 참 홍인이네. 네. 대인데. 대인데. 정말? 대인데. 어제 가도 들어가. 사과 없는 사람. 사과. 다르다. 정말 천우 씨가. 천우 씨가 옷을 갈아입었고. 네. 다음은 이제 또 어떤 분이 또 의상을 체인지 할까요? 네. 의상 체인지 하고 또 옵시다. 이제. 천우 씨 누가 의상 체인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대기실이 두 개여서 주원이랑 기현이랑 그래요?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녀오겠습니다. 네, 네. 갔다 오세요. 네, 갔다 오세요. 흐름이야. 네. 흐름이야. 이게 가면은 저희에 대한 아니, 소리야. 네. 그건 아까 처음에서 끝났죠. 그럼. 네. 갔다. 자, 이번에는 주원이와 기현이에 대한 응어리를 한번 풀어볼게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있는 분이. 발길이 안 떨어지지. 발길이 안 떨어지지. 빨리 갔다 오고 싶다. 자, 그럼 주원 씨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주원 씨. 응어리 한번 가볼까요? 주원 씨의 소소한 응어리를 뭐 좀 한번. 주원 씨도 오히려 네. 잘한다고 해야지 더 잘하고. 아, 맞아요. 근데 못한다고 하면 좀 풀이 많이 죽어요.
그래서 좀 기분이 안 좋은 말, 안 좋아하는 말인데 빚진다고 하죠. 약간 마음이 빚진다. 빚진다. 예, 예. 아, 진짜. 빚진다고 하니까. 혹시 듣고 있어? 더 빚어 보이는 것 같아. 되게 더 포인트가 가. 어. 그럼 주로 뭐 할 때 빚어요? 네. 영상 통화 안 받을 때. 그 아, 맞아. 주원이가. 야, 그 애인끼리. 애인이잖아요. 아니 아니. 원래 주원이가 되게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스타일인데 맨날 하루 종일 같이 보는데도 아. 잠깐 어디 가 있으면 그 영상 통화를. 영상 통화를. 안 받으면 아. 삐져요. 제가 뭘 부탁을 할 때. 네. 아, 안 한다고 그러면 어, 왜 왜 이렇게 하면 영상통화 안 받았잖아. 아~ 영상통화 장부가 있는 거야. 아~ 영상통화 장부. 장부 있어. 근데 받으면 또 되게 좋아해요. 네? 받으면 또 되게 좋아해요. 좋아해요. 형, 어, 형 그래서 뭐해? 형 어디야? 아, 아까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어? 귀엽다 근데. 네 귀여워. 어, 왔구나.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누가 원호 엉덩이 너무 거. 저는 이 옷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은 저 애초에 네. 제가 오늘 이거 입고자 했거든요. 아 진짜요? 저게 좋아요. 마음에 드니까 네. 저는 원호랑을 갈아입고 아, 오케이. 저는 아이엠으로 가겠습니다. 네. 오케이. 아이엠 원호.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빨리 가? 왜 이렇게 빨리 가? 자 원호의 응어리 있어요? 원호한테 좀 매칭 거? 아, 저 하나 있어요. 네. 있어요? 형이 되게 몸이 좋잖아요. 한 번씩 저를 보고 너 몸 진짜 되게 좋아, 되게 이뻐 하는데 네. 아, 뭔가 이게 자신감 그런 느낌 아니야? 그 느낌 아니야? 그 뉘앙스 그 아니구나. 엄청 되고 싶어. 뭔가 나는 진짜 너 몸이었으면 내가 와 막 이러는 거예요. 운동하면서. 근데 그런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뭘 할 순 없고 아 감사해요 하는데 감사해요. 좀 자주 그래가지고 뭔가 조금 아 있구나. 그 이게 아. 있어. 아. 그렇다면 아이엠은 어때? 아이엠. 어 아이엠은 아이엠 막내예요 저희 팀에서. 막내인데 제 방 바로 앞에가 네. 제 방이 이렇게 있어요. 제 네. 방이 있으면 바로 앞방이 컴퓨터 방이거든요. 네. 지금 새벽에 그러나 제가 좀 예민해서 좀 예민해요. 아, 뭐 얘기 아까 나왔나 봐요? 아니에요. 오 깜짝이야 진짜 새벽에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계속 놀라는구나. 아니, 보통 이게 외국에서 살다 오잖아요. 네. 그럼 마인드도 바뀌고 뭔가 생활하는 것도 좀 바뀔 수 있고. 네. 근데 이 친구가 미국에서 한 3년 정도 살았거든요. 4년. 네. 3년에서 4년? 예. 네. 근데 이게 완벽히 그 사람 그 나라 사람이 되기에는 조금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와 형 언니가 은근 강해. 조금 짧은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거 할 때는 와 갑자기 국적이 바뀌었다. 아, 약간 그 느낌이구나. 저희 월드투어 가면은 네. 영어를 이제 다 IM군이 이제 리더 역할을 또 좀 네. 해주고 있어요. 아, 그럼 인정해야죠. 네, 네. 잘해주고 있어요. 그럼 다 맞는 영어를 하는 거죠? 아, 그럼요. 아, 네, 완벽하게. 네. 시원하게. 네, 그 다 맞는 영어인데 그 영어 할 때 좀 바뀌는 게 있어요. 목소리가 바뀌어요. 아, 어떻게? 목소리가? 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안녕하세요 IM입니다. Hello everyone. 약간 좀 표현을 하자면 좀 제가 많이 다른데 It makes me excited and nervous. Definitely. I'm so excited about this. 굳이 저렇게 낮게 내려가는 거야? 하는 생각이 없어서 즐기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런 분위기 아닌데 네, 굳이야. 굳이 그 무드를 좀 잡을 필요가 있나? 아, 무드를 잡을 필요가 있나? 웰컴. 자 이제 우리 형원과 민혁이 갔다 와야지. 아. 예, 예. 어떻게 그 빨리 가네. 아 진짜 민혁 씨는 한몫하네. 네. 분위기 메이커가. 아, 예, 맞아. 아. 네. 아. 민혁이 형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다 좋은데 말을 바로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바로 시작. 우리 뭐 그런 거 없어. 어 바로. 네, 네. 바로. 우리 그런 거 없어. 우리 그런 거 네. 없어. 주현이 기다렸어 지금. 아, 기다렸네. 아, 민혁이 형 많이 기다렸어. 아, 아 타겟이었어. 저희 약간 저희 주요 인물이에요. 아 주요 인물이에요? 아, 말을 조금 네. 좀 줄였으면. 아 뚜렁치 넣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말을 한번 치고 나서 말 안 할 것 같은데 똥 치는 거 있잖아요. 아 뭔지 알아. 네. 뭔지 알아. 뭔지 알아. 그래서 제가 인터셉트하고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이제 끝났겠거니 여기 이게 움직이려고 하면 그래가지고 있잖아. 아, 그렇죠. 바로 그래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바로 들어가 바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앉아야 돼요. 민혁이 형이
말을 되게 잘 끊는 편인데 제가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편이거든요. 끊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기다리다 보면 그냥 그 대화 주제가 끝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자기가 할 말 딱 하고 안 들을 때도 있어요. 네, 형원이는? 형원이 물건을 안 챙겨요. 아, 잘 놓고 다니는구나. 잘 놓고 다니기보다는 뭐 월드투어를 가면은 자기는 안 갖고 가고 다른 사람 거에 뭐 미리 넣어놓거나 가방을. 자기는 갈 때 이게 짐을 많이 안 들어요. 이게 제일 빚을 바라는 장소가 어디냐면 공항. 저희 해외 갈 때 형원이는 항상 딱 몸만 가요. 진짜 간소한 게 핸드폰 안에다가 민증이랑 카드까지 딱 넣고 그것만 딱 들고 가요. 렌즈 같은 경우에도 집에 렌즈가 진짜 많거든요. 렌즈가 형원 형 렌즈도 많고 저도 렌즈가 많고 근데 렌즈를 이제 월드투어 가면 이제 하루에 하나씩 넣으니까 이렇게 많이 챙겨놓잖아요. 네. 그렇게 넣어놓고 가요. 가면은 분명히 자기도 많이 있거든요. 많이 그럼 있죠. 오면은 렌즈 없냐? 아, 본인 걸 안 갖고 왔고. 네. 약간 주변 사람들 하나씩 하시죠. 제가 해외 갈 때 항상 여분을 좀 챙겨가요. 저랑 좀 비슷하거든요, 도수가. 도수가? 제가 일부러 챙겨가요. 일부러 어차피 내가 힘드니까. 아, 멋지네. 믿는 거야. 이제 올 때가 됐거든요. 뭐. 수술 이제 뭐. 그럼 뭐. 이제 수술. 뭐 진짜. 해야지. 뭐 응원이 있으면 지금 빨리 얘기해야 되지. 그래. 아, 세워. 아, 세워. 아 신발 던지고 어떻게 신발 던지고 머리도 아 괜찮아 괜찮아 와 형 얘기 아직 안 끝났어 좀 더 약간 우리 얘기 좀 들어 우리 얘기 좀 들어 약발 감초 약발 감초 진나 맞춰봐 네네네네 왜요 뭐야 어깨가 어깨가 왜 이렇게 넘어진 거야 아니 이렇게 옷을 또 다 갈아입으니까 멤버들마다 이 색깔이 네. 또 다 있네. 네, 색깔도 네. 보이고. 네. 네. 우리 뭐 옷 갈아입는 동안 서로 하고 싶었던 말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우리 좀 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하여 네가 그랬구나. 자, 먼저 우리 주원. 네. 아니요. 아 이쪽 나 너무 잘하고 싶었는데. 민혁이구나. 민혁이었구나. 아, 첫 번째로. 아, 두 번째도 있구나. 아, 그 얘기가 아니야. 그냥 얘기가 아니야. 네, 네, 네. 진짜 감사합니다. 와, 좀만 기다려. 이거 말을 좀 기다려. 박찬호 선수 후배급이구나. 말을 좀 들어봐. 일단 첫 번째는 동생이 형하고 장난치고 싶어서 이렇게 옆에 가서 장난을 칠 때 너무 싫어하지 마. 잘 받아주긴 하지만 앞으로도 좀 많이 받아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말할 때 조금만 짧게 손 잡아야 돼 광대 아파 눈을 쳐다봐야지 손 봐야 돼요 말을 조금만 짧게 굳이 길게 할 필요 없잖아 그래 하고 좀 쉬어 잘한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말에 귀를 조금 기울여. 기울이다. 아니 행동 요령을. 아 행동 요령. 귀를 기울이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옆에서 뭐 예를 들어서 좀 물어볼 수 있잖아. 근데 그럴 때는 좀 옆에서 봐주고 이렇게 하면서 좀 하고. 그랬구나. 아, 세 가지나 했었구나. 사실 더 많은데 요약한 거야. 아, 요약했구나. 요약했어. 우리 주원이 너무너무 팀에게 도움도 많이 되고 형에게 좋은 노래도 울고 우리 애들에게 좋은 노래도 많이 써주고 고마운데 너 저번에 이번에 말고 저번에 생일 선물 내 민혁이 형만 안 사줬다고 회사 사람들한테 얘기했었구나. 그랬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형이 이제 뒤늦게 너의 빚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 선물 사줬잖아? 고가의 선물 사줬잖아? 그때서야 좋아하더라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너무 물질적인 사람이 아까 이거 봤지 너 이거? 이렇게 물질적인 사람이 되지 말자구나 물질적인 사람 근데 뭐 저도 따로 또 얘기 아 그만하세요 그럼 얘기할 수 있죠 사실 이거는 예, 예. 형한테 배운 거야 아 그랬구나 나한테 배웠구나 아 정말 끈끈해요 아 그랬구나 여기에서 응어리가 다 나오는구나 아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아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제가 보겠습니다 기현이 기현
왜 예민 모습? 아, 좋았구나. 네, 좋았구나. 재밌었구나. 자, 우리 짱길이 막내. 아, 오늘 IM? 아, 예외인데요? 예외인데요? 이게 예외인데요? 잠깐만. 아니, 이렇게 깔끔하게 틀릴 거예요? 역시 사람들이 인정하게 만들어, 진실. 아니, 이것도 틀린 것 같아. 회의 생활은 총 7년이에요. 총 7년. 7년. 태어나고 나자마자 갔어요, 제가. 아, 오케이, 7 years. 그래서 나에게 컬처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이거. 자, 화내지 마시고. 7 years, 7 years. 일단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너는 또 이렇게 7 years 동안 컬처를 너의 몸으로 받아들였지만 형은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랐어.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랐어.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몬스타엑스지만 나체로 있는 몬스터를 볼 줄 몰랐어. 아, 칭찬인 거구나. 아, 칭찬인 거구나. 그렇구나. 아, 이거 칭찬으로 되는 거야? 칭찬으로 들을 수도 있어. 칭찬으로 들을 수도 있어. 그렇구나. 그렇구나는 마음이니까. 필요하게 아니더라도 서구 정도는 뭐 이제 걸치고 할부를 해줬으면 좋겠어. 아, 혹시 잠깐만. 아예 마. 다름이 아니라. 아, 잠깐 생각이 나서. 아, 다름이 아니라. 야, 최초로 그랬구나 삼각구도입니다. 그랬구나 인스턴테스트. 아예 마. 그 의자가 그 컴퓨터 방이 형 거 컴퓨터지 않나. 근데 이제 형이 자꾸 앉는 의자인데 그렇게 맨 앉으면. 형 의자가 참 그랬구나. 자, 이거 받고 그랬구나 가야 돼요, 아예. 우리 의뢰가 의자 색깔이 좀 바랬었어. 나는 몰랐구나, 근데. 아, 몰랐구나. 아, 몰랐구나. 의자가 가죽 재질이 아니야. 아예 사각으로. 아, 알아서 하세요. 가끔은 네가 내 형 같다? 솔직히 아, 우리 아빠도 나한테 이렇게 조언을 안 하는데. 형이구나. 막내 못하. 아버지인가 형인가 싶어. 아, 그랬구나. 지금 세 개의 그랬구나 다 얘기해 주셨네요. 팬티 못 입어서 미안하구나. 팬티 못 입어서 미안하구나. 그랬구나. 드러나서 미안하구나. 드러나서 미안하구나. 몬스터라서 미안하구나. 민혁이 것도. 재질이 가죽이더라고. 맨살이랑 멍땀이 나더라고. 땀 나고 못 닦아서 미안해. 그랬구나. 아, 몰랐구나. 아, 그랬구나. 아, 몰랐구나. 미안하다. 민혁이한테 묻었구나. 아, 묻었구나. 아, 형은 동생처럼 행동하구나. 아이엠이 또 다른 차원의 매력이 있네요. 있어요. 아, 그리고 동생이가 네. 사랑을 받으니까 형님들이 다 나오는 거지. 아, 진짜 네. 사랑 많이 받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는 거예요. 아, 네. 동생처럼 행동하고 나면 이게 문장이 틀린 문장인데. 다 달라. 틀린 문장인데 뜻은 완벽한 문장이에요. 아우, 확실히 와닿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형원이가 한번 가야 돼요. 네. 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원우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네. 네. 우리 원우 형을. 네. 아, 원우구나. 아, 사각구도라고 다 같이. 아, 어지럽다. 지금 아이엠 어지러워요? 지금 어지러워요. 지금 동시에 세 명한테. 그러니까. 네. 이렇게 칭찬을 자주 해주는 형이지만 가끔 내 몸을 보고 형이 부럽다고 할 때 이게 뭔가 싶어. 이게 어떤 날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어떤 날은 형이 나 싫어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내 몸을 자꾸 보게 돼. 있는 그대로만 나한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사람 헷갈리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만 상처 안 받을 테니까 있는 그대로 해줬으면 참 좋겠어. 아, 나는 내가 그랬구나. 아버님. 아, 그랬구나. 네. 오. 상처 받았구나. 상처 받았구나. 나는 너의 비율이랑 넓은 어깨가 너무 부러워서. 저 어깨 이렇게 많이 남는데? 아니 근데. 아니 나 뭐 이런 느낌 있잖아. 어깨가 아니다. 어깨가. 너무 많아. 일단 내가 이런 옷 입고 왔어. 아니 이게 저희가 수치를 쟀을 때 옷 때문에 수치를 재면 어깨 제가 제일 넓은데 형원이랑 저랑 어깨가 수치가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저기서 운동을 했으면 엄청 넓고 좋겠구나. 베이스 자체가 너무 타고 나서 그랬던 건데 앞으로는 마음 속으로만 부러워할게. 그랬구나. 그랬구나. 아, 그 원호도. 아, 형원아, 요즘에 너가
이거 봐, 눈이 되게 크잖아. 그리고 되게 맑고 렌즈를 껴도 안 껴도 너무 예쁘고. 근데 너 눈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맨날 그 눈 안에 뭐 있다고. 아. 이렇게 여기 안에 봐달라고. 안 그랬으면 왜냐면 관심 요정. 이게 널 보면은 설레니까. 관심 요정. 가까이 와서 이렇게 받으려고 하면 설레니까. 뭐 안 그랬으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거의 한 1년째 계속 그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2년째야. 틈만 나면은 안 그랬으면 2년째 안 나오고 있네. 계속 안 나오네. 이게. 그랬구나. 네. 나 되게 자세히 봐주길래 다들 자상하구나. 이제 거울을 하나 들고 다니면서 내 스스로 정리를 해야겠구나. 그 궁금한데 그 거울 어디다 두고 가실 거예요? 그거는 자. 삼각 왔다. 그 자. 아니에요. 이거에 좀 할 말이 있는 분들은 다 듣기 시작합니다. 자, 들어봅시다. 네, 예, 그랬구나 빵이죠. 그랬구나 빵. 네, 한번 들어볼게요. 저 빠져요. 아니, 잠깐 들어보세요. 자, 그 가방이라는 게 그렇죠. 그 개인의 소지품을 담는 공간이야. 그 자기 손이 있을 텐데 굳이 그 나머지 소지품을 우리에게 맡기는 게 나 처음에는 나도 별일 아니니까. 나 처음에는 나도 별일 아니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가방에 물건을 넣어도 되는데 그럼 말을 하고 넣어야지. 몰래 넣으면 말아주자. 말아주자는 누구야? 말아주자. 안 돼. 그리고 렌즈도 내가 한 두 번 챙겨줬다고 계속 안 갖고 오는 것 같은데. 아까 나한테 형이라고 했나? 동생이구나. 이유가 다 있구나. 이유가 다 있구나. 다들 알고 있었구나. 잘했어. 티가 안 날 줄 알았어. 다들 눈치가 빠르. 앞으로는 알았어. 아, 그랬구나. 야, 그럼 시작을 아주 시원하게. 아, 근데 진짜 멤버들끼리 친한가 보다. 진짜 친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해외 여행 갈 때 모든 짐들을 멤버가 다 알아서 들어주고. 뭐 예를 들어. 간단한 소지품 같은 거는 이제 손가방에 들고 다니시잖아요. 네. 보통 근데 자기 손가방에 안 들고 다니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안 들고 다니는 거예요? 안 들고 다니는 거지. 반반이죠. 많아요. 아, 그렇지. 손가방 많습니다. 가방 많은데 안 들고 다니면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을지 몰랐어요. 제가 꼭 앞으로는 앞으로는 그냥 등가방 내세요. 꼭 들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몬스타엑스 공항 피셜 찍히면 진짜 나는 경호 씨를 볼 거예요. 경호 씨가 가방 들고 있는지 경호 씨 손에 뭐가 있나 볼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을 때 아 그랬구나 다 또 넣어놨구나. 나 분명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그리고 우리 또 우리 몬베베 분들께서도 모내기들에게 그랬구나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새싹 모내기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섹시 상남자 몬스타엑스 모내기들 버전의 내 꼬해 꼭꼭 듣고 싶어요. 해주실 거죠? 아 그랬구나. 우리가 바로 1등이 주원, 2등이 션우입니다. 자, 내 꼬해 알죠? 내 꼬해 어떤 애칭을 쓰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겁니다. 자, 내 꼬해 션우 버전입니다. 음악 주세요. 아, 내가 다 놀려. 라고 해도 돼, 내 꼬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애칭이 필요해, 베베, 션우, 베베, 션우. 오늘부터 말고 오늘부터 내 꼬해. 아니, 왜 이렇게 눈을 못 떠? 눈을 뜨고 해야죠. 나 우리 삼촌인 줄 알았다. 지금 애교 터졌다. 너무 귀엽다. 아, 귀엽네. 아니, 아니 쑥스러운 매력이 있네. 쑥스러운 애교 매력. 자, 이제 우리 주원 가요. 레전드. 우리 유진이. 레전드 가야죠. 앞에 가서 봐도 되나요? 구경해주세요. 자, 앞으로 나오세요. 구경하세요, 이제. 아, 레전드 가야죠. 아, 근데 앞에서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게 진짜 상관없어요. 자신감 봐. 저는 처음에는 이제 약간 좀 정색을 하다가 시작을 해요. 자, 여러분 레전드입니다. 이제 레전드. 자, 1번 가져가 주시고. 너무 귀여울 것 같아. 주원 버전입니다.
내 꺼에 음악 주세요. 그리고 원다. 아, 제가 누나가 좋아하니까 이제 살짝 깔아주고 싶게. 아, 두 분의 매력이 좀 달랐고요. 자 이제 즐거우십니까? 네. 확실합니까? 네. 최고. 아 예, 일단 응어리도 풀고 다 했으니까 바로 몬스타엑스의 다람력을 알 수 있는 코너 바로 스네이크 제한 시간 안에 무사히 돌아올 경우가 성공이고요. 성공할 경우 뮤직비디오 1분 재생. 아, 1분. 실패는 30초 재생. 30초 재생. 그렇습니다. 예. 아니, 성공하면 한 3분 틀어주고 실패할 때 30초여야 조금. 그러니까, 1분이 좀 너무 작은데. 30초 차이면. 우리 그러면. 1분이면은 어디서든 볼 수 있잖아. 뮤직비디오를 원곡으로 그냥. 와, 아, 그렇죠. 그러면 그 정도는 해주세요. 성공할 시에는. 네. 원곡으로 다 풀어주는 걸로 저희가 학점을 받고요. 네. 만약에 실패할 경우는 30초입니다. 30초. 혹시 단? 그거 죄송한데 네. 프로그램 끝나고 해도 해주시면 안 돼요? 아 그럼 무조건 끝나고 거예요. 아 우리가 끝나고 나가죠 뮤직비디오가. 아, 네, 그렇죠. 그럼요. 언제 틀어준 줄 알았어요? 중간에 틀어주세요. 중간에 틀어주세요. 그건 성공이야. 그건 비슷하지 않아. 그랬구나 하면서 여기 위에 뮤직비디오가 그랬구나 여기가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성공을 해야만 합니다. 네 해야만 네. 합니다. 기회는 두 번 드립니다. 두 번. 생각이 있어. 어떻게 어떻게. 자. 이거를 하고 발을 보폭을 넓게 가면서 왼쪽 오른쪽 맞춰서 가는 거야. 왼발 이렇게. 아. 아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를 그렇게 일단 해서. 첫 번째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 오케이. 어. 최대한 앞에서 하면 되게 이렇게 기대 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앞에 사람은. 맨 앞에 사람은 뒤로. 왼발부터야. 왼발부터. 그러면은 처음에 왼발. 그치. 어떻게 왼발 이렇게. 아 오케이. 왼발만 갖고 가면 어떡해. 오른발 타이밍 할지 몰라. 이거는 여러분들의 단합력이 필요한 겁니다. 네. 네. 왼발 두 번, 오른발 두 번 하겠습니다. 어? 아니. 이게 뭐야? 왼발 하면 돼. 네. 1, 2, 3, 4 왼발 이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1렬로 쓰셨죠? 네. 자, 도전. 시작. 왼발 안타깝습니다. 봐봐 얘들아, 봐봐 이게 너가 더 붙을 수 내가 더 붙으라는 게 아니라 너가 내가 데려가잖아. 그럼 너가 앞으로 이러고 있어. 그럼 내가 그럼 다른 뒤에 그럼 내가 쎄 뒤에 그, 뒤 밴드가 밀어야 돼 그냥.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몸을 자 도전을 해주세요. 밀어줘. 그렇지 조니 버텨줘. 그렇지 좋아. 준비. 도전. 도전. 밀리세요 그냥. 밀리세요. 조니가 가면 안 돼. 조니 더 버텨줘. 오케이 나이스. 좋아. 어, 지금 완전 좋아. 아, 안정감 있네요. 안정감 있어요. 안정감 있어. 좋아. 자, 지금 안정감 있어요. 아. 와, 다리가 너무 아픈데? 자, 지금 주원의 지금 거의 나왔어. 어, 자. 야, 자, 잘하면 지금 신기록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잘하면 지금 신기록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와! 자, 잘하면 지금 신기록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와!
30초. 최고 신기록 나왔어요. 최고 신기록 나왔어요. 30초예요. 네, 최고 신기록이에요. 아, 초를 안 당겼습니다. 두 번밖에 안 했지만 최고 신기록이에요. 두 번밖에 안 했지만 걸그룹 브이그룹 지금 최고 신기록이에요. 이키비키 이겼습니다. 신기록을 갱신했어요. 드디어 신기록 갱신했어요. 이렇게 해서 몬스타엑스의 슈라우 노래 왕국으로 완곡을 저는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몬스타엑스가 사실 무대의 그 강렬한 모습을 보고 사실은 다가오지 못하는 팬분들이 있는데 세상 이렇게 순딩순딩합니다. 여러분들 네. 우리 몬스타엑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고 컴백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마무리 함께 해볼까요? 네. 어디 가나 저기 가나 결국엔 출발! 이게 뭐라 해야 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 귀여운 꽃자리교 하잉. 시험 제격 섹스댄스 우. 카리스마 폭풍 래핑 요요. 대유잼 비주얼까지 부인구색 9수년에 달군방한 매력을 확인하고 싶다면 11월 14일 수요일 오후 5시 주간 아이돌 도망사쇼.